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죠. 오전 내내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다가 막판에 멋진 2.8%의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3,252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를 지금 갔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오늘의 핵심은 이렇게 끌어준 것은 결국 인터넷 업종과 셀트리온 삼형제가 가장 큰 역할을 했죠. 한번 같이 투자 종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월 14일, 오늘 개인이 매수해서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자, 오늘의 핵심은 셀트리온 3인방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가 임상 3상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소식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5% 올라갔고요. 그동안에 뭐 임사 저기 치료제가 뭐 효과가 없다 이상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긴급 사용 승인을 했지만 그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조금 안 좋게 나온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삼성의 지금 그 효과가 어느 정도였냐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오늘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경증과 중증 환자 1,31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28일간의 기간을 거쳐서 탑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삼상에서 중증 악화율과 임상적 증상 개선에 대한 4개 주요 평가 지표에서 치료군과 위약군 간의 명확한 차이를 증명했다. 따라서 이제 이것이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이제 정식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서 정식 품목 허가 신청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해외 수출도 되고 실적 개선에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금 가장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올림픽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하고 그 다음에 인도는 뭐더 심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치졸해서 각광을 받게 된다면 셀트리온 삼형제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3인방이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걸 참기가 어려워서 투자자들이 여기서부터 나갔었는데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상당히 아프게 만들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잘 들고 간다면 또다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를 상당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기관이 샀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기관 외인 쌍끌이 매수를 했고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라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주가가 더갈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삼상 결과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고 왔나요? 장기도 잘 들고 왔나요? 좋은 효과를 보고서 더큰 수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희망이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오늘 여기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또 하나 제가 끊임없이 그 카카오가 돼서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나요? 인터넷 2인방 카카오가 지금 요거를 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14만 2,500원. 과거로 따지면 5대 1이니까 5일은 5, 4, 20, 70만 원을 찍은 겁니다. 지금 70만 원. 그런데 이걸 자꾸만 하락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정배열을 가서 난 계속해서 간다. 정배열을 간다. 여기서부터 매수를 들어간 건데요. 지금 수익이 얼마냐? 솔직히. 아무도 믿어주질 않을 거예요.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 유리원의 수익은 이렇게 커지고 있다. 지금 508%가 나갔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350%가 넘은 사람도 있고 508% 지금 추천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508% 나갔는데요. 1000%가 가지 말라는 이유는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기업의 가치를 보면 지금 올해 7,900억이니까 10배 수만 한다고 해도 7조 9천억. 지금 얼마죠? 시총은 6조 3천억. 그러면 아직도 7조 9천억이니까 네? 10배 수만. 근데 7조 9천억? 근데 6조 3천억? 그러면 아직도 그죠? 얼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7조 9천은 거의 8조가 되니까 뭐 17, 8만 원 가야 되지 않나. 그것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갈 때는 뭐 17, 8만 원만 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죠? 이래서 카카오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끝났다고. 예. 아직도 가치는 저평가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이 기업에 더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카카오뱅크라는 지분이 있잖아요. 카카오뱅크. 또 하나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있다고요. 이 두 개의 가치를 더한다면 글쎄요. 14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가도 할 말이 없다. 두 개의 가치가 뭐죠? 첫 번째 가치가 카카오뱅크입니다. 호재가 자회사로다가 두 번째 가치가 카카오 엔터라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이걸 들고 가라고 제가 정배열이 가능한 끝까지 가라. 정배열이 가능한 끝까지 가라.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끝까지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갖고 가지 못해서 결국은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빨리 자름으로써 수익을 키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더라. 자, 이제 다시 그러면 이 종목은 또 하나가 이제 있죠. 또 하나가 오늘 나와 있는 얘기가 세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짧게 끝내려고 합니다. HMM입니다. HMM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이번에 3조 9천억. 자, 그럼 10배 수만 한다고 해도 이 저평가가 얼마나 되느냐. 3조 9천억이면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고 애널리스트도 분석해서 고점이냐고 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기업의 가치를 보면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죠. 영업이익이 지금 3조 8천억, 그 다음 당기순이익이 3조 9,900억. 8억이죠. 자, 그러면 이게 10배수를 작용한다고 해도 기업의 가치로 평가했을 때는 최소한 어떤 일을 벌이냐? 3조, 그러면 3조 9천억이니까 39조가 돼야 되잖아요. 39조면 거의 40조입니다. 그럼 지금 15조 9천억이면 16조 정도 단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따블이 가려면 32조가 되겠죠. 32조가 되려면 지금 4만 원, 9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9만 원만 끝나는 게 아니라 40조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만 원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해본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문제냐 하면 당기 순이익이 3조 9천억, 거의 4조니까. 그럼 예상 영업, 뭐죠? 예상 퍼를 계산했을 때 지금 한 4.6 정도 되는데요. 그죠? 4조를 따지고. 그럼 지금은 시총이 적이니까 4조로 따졌을 때 4,4,16. 그럼 4,4,16이 안 되니까 예상퍼가 3.97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도, 예, 지금 예상퍼가 보통 주식들이 평균이 13에서 15인데, 그러면 이걸 예상퍼 10만 잡는다 하더라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가치평가를 한다면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주식을 가서 어느 정도 들고 갈 거냐.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악재라고 생각하는 건데,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냐면 3천억에 대한 뭐가 있냐면 전환사채가 있죠. 전환사채가 지금 얼마, 3천억에 대한 전환사채 5천 원씩 바꿀 수 있으니까 전환 가격이. 그러면 이게 지금 몇만 주입니까? 6천만 주가 된가요?
3천억 나누기 5천원이니까 6천만 주입니다. 그러면 이 6천만 주에서 어떻게 할 거냐? 6월 말이 만기니까 분명히 이것은 전환할 것이다. 오늘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주식으로 전환한다. 전면. 당연하죠. 산업은행에서 그동안 투자해서 돈을 날린 거 생각해 보면 당연히 투자해서 돈을 챙겨야 되겠잖아요. 주식 전환으로 지분, 그러면 이제 6천만 주가 주식 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6천만 주가 더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뭐 생각, 그러면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6천만 주가 시총으로 따진다면 지금 아니 4만 6천 원이니까 대충만 계산해 볼게요. 4만 6,250원 곱하기 주식으로 6천만 주라 그랬죠? 6천만 주. 그러면 이게 375억인가요? 375억이죠? 네, 375억이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46,250원 곱하기 6천만 주입니다. 그러면, 뭘 아까 잘못 계산했나 보네. 46,250원 곱하기, 뭐야? 46,250원 곱하기 6천만 주. 그러면 잘못 계산했네. 아까 보니까. 자, 그러면 2조 7천억이 되네요. 2조 7,750억. 2조 7,750억. 46,250원 곱하기 6천만 주면 2조 7,750억. 그럼 여기다가 지금 현재 가니까 일단 상장 주식 수가 해서 지금 시총이 예, 얼마죠? 15조 9,744억이니까 이렇게 되면 15조가 17조가 되는 거죠? 17조? 예. 2조 7천이니까 18조 대충 여기 18조 얼마요? 7천억. 대충 그냥 7천억 정도 잡자고요. 18조 7천억이니까 그러면 이게 40조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이런 걸 평가해 보면서 여러분이 주식을 갖고 간다면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그 산업은행에서 오늘 공시를 하고요. 주식 전환으로 지분 전환 사채를 하지 않는다면 배임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배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분 매각은 그럼 6월 말에 할 거냐?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정부와 협의를 하는데, 주식 전환, 지분 매각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럼 주가에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주가에 반영된 것이 지금 조정을 많이 충분히 받고 추세 전환하면서 나가고 있죠?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들이 매수를 들어오는 걸 한번 보시면, 자, 기관 외국인 쌍꺼리로 지금 4일째 기관은 5일째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지금 이틀째 매수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본다면 여러분은 두려울 이유가 없다. 또 하나 뭐죠? 구조조정 자금으로 여기서 돈을 번 2조 대충 2조 지금 7,750억 정도가 돈이 이번에 생기는 건데요. 그죠? 그것은 또 다른 구조조정 자금으로다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의 투자는 지금 당장 이게 그저 뭐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각 나온다는 생각하지 말고요. 좋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냐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갈수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돈이 커지는 거죠. 이걸 못한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너무 올랐어.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다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아직도 정배열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바닥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1800% 넘게 나갔죠. 여기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바닥에서는 지금 1638%, 이게 1800% 넘었다가 지금 이번에
뭐 전환사채 나온다고 조정 들어왔는데요. 조정 들어오는 거 하나 겁낼 것도 없다라는 거죠. 가치평가를 해보면 아직도 싸다. 추세를 전환하면서 나가고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60도 정배열로 가고 있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것을 알면 여러분은 단기에 이익을 챙기지 말고 크게 가져가서 수익을 더 크게 먹어야 된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을 독려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죠?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일단 들고 가라. 그것도 마찬가지도 카카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신고가 내면서 다 이경남은 들어왔다 가고 이경남은 들어왔다 가고 이경남은 또 들어왔다 가고 이경남은 들어왔다. 그죠? 이경남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겁니다. 그죠? 이경나서 들어왔다 또 나가죠. 그럼 또 이경나서 또 들어왔다 또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것이 진짜 예 14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20만 원이면 얼마 되겠죠? 딱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두려움 갖지 말고 갈 때까지 정배열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투자가 여러분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몇 가지 팁을 드리면서 카카오, 그 다음에 HMM에 대해서 또 카카오와 HMM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투자가 어떻게 돼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확실히 그 다음에 셀트리온 3인방이 이제 본격적인 생산을 하면서 식약처에서 정식 허가를 냈고 그것이 전 세계로 팔려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호재가 나왔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예, 좋은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는지 여러분 스스로 해보고 그것을 가져갈 때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투자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가면 여러분의 자신감도 더 생기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돼서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